안녕하십니까. 만재바의 정성숙 기자입니다. 2016년 7월 27일에서 7월 31일까지 제19회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한국만화박물관을 비롯하여 부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만화축제는 만화마켓, 전시, 컨퍼런스, 세계어린이만화가 대회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공식 포스터는 2030 만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인류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 만화의 창작, 유통, 소비 등을 미리 바라보고자 합니다. 축제 중에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 게 있는데 코스튬 플레이어입니다. 코스튬 플레이어는 쉽게 말해 모니터 안에 있는 여러 캐릭터들이 분장하여 밖으로 나와서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웹툰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많이 하며 그들의 역할과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코스튬 플레이들을 모집했지만 올해는 축제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토이트를 이용하여 5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홍보 모집하고 있습니다. 접수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튬 플레이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으로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 입장에서 축제를 즐겨주시기 바라며 자원활동가들과 같이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행사장의 얼굴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만화에 관심이 많고 만화 캐릭터 그 자체가 되고 싶은 분들이기에 누구보다 만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화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이며 10대가 많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며 소품들은 대다수가 개개인이 준비하고 팀원들은 전문업체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코스튬 플레이어들은 프레이드, 플래시몬과 같은 역할을 하며 관람객과 같이 섞일 수 있도록 스탬프 투어 안에도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코스프레 최강전이 있는데 코스튬 플레이어들은 복장을 하고 연극과 뮤지컬 공연을 합니다.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미팀을 뽑아 상금 4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축제 기간 중에 스탬프 투어가 있는데 그들과 사진도 같이 찍고 도장을 많이 받아 상품도 받는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축제 사무국에서는 축제에도 빛나게 될 코스튬 플레이어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으로 편의시설과 혜택을 더욱 늘려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튬 플레이어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런 문화가 공식화된 것은 2년 전입니다. 처음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시민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 비친 코스튬 플레이어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만즈바의 정정숙이었습니다.